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을 미리 공부해보는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시간입니다. 일명 온라인 콘미공이라고도 하죠. 저는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그렇죠.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완연한 봄인데요. 예. 실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냥 즐거워만은 할수 없었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화창한 봄에 네. 정말 세계가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그렇죠. 특히나 이 공연 예술계는 해외에서도 많은 그 공연 중단이라는 네. 참 사상 초유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네. 그래도 봄을 맞아서 또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저희가 열심히 공부했던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영상에 해당하는 공연이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실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방역 모범국으로서 네. 이제는 점점 진정세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봄직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더욱 믿음이 가네요, 선생님. 희망을 가지고 이 5월 공연 한번 미리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5월에는 총 3건의 정기 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건의 연주를 오스모 벤스케 음악 감독님께서 지휘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 5월 21일하고 5월 22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오스모 벤스케의 루토 스와프스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오스모 벤스케의 수수께끼 변주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기대가 큰데요. 네. 사실 지난 2월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신임 음악 감독, 네. 오스모 벤스케 음악 감독이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5월이니까 그렇네요. 네. 신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공연들이 다 이제 없었던 그런 네.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말러 교향곡 2번 네. 부활 네. 취임 기념 연주회가 더더욱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장금 선생님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난번 그 벤스케 감독의 첫 연주회인 네. 부활 공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첫 공연을 갔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롯데 콘서트홀에 그렇게 많은 긴장감이 감도는 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와 흥분이 정말로 그 연주회장 주변에 싹 돌았어요. 그렇죠. 이 뭔가, 이 운동 경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영화라든지 시작되기 전에 그 아주 초조한 긴장감, 이런 네. 것들이 감도는 그때 연주회라고 잘할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실은 이 연주가 될수 있을지도 많이 걱정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정말 멋진 연주를 저희가 감상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오스모 벤스케 감독님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말수도 적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무대 위에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지휘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단원들끼리 정말 깊은 포옹과 악수를 나누더라고요. 참그 서울시향과 벤스케 감독의 어떤 그 케미 네. 앞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만 또 이제 그동안 그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루어질 공연에 대해서 더더욱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5월에 두 편, 오스모 벤스케 감독님께서 지휘하시고, 또 8월과 11월에도 공연을 지휘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스모 벤스케 감독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해요. 아, 좋죠. 아, 네.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오스모 벤스케 감독님, 지휘자로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주 훌륭한 특징이 있죠. 네. 예, 사실 그 어떤 뭐 지휘자, 예술가가 뭐 어느 나라 출신이다 이럴 때 사실 그 사람의 예술 세계를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참이 나라는 너무나 훌륭한 음악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스케 감독님은 핀란드 출신이죠. 네, 핀란드 그러시죠. 하면은 참그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유럽 국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근세에 와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정이 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네.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들은 희한하게 또그 비슷한 공통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이분들은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독일, 오스트리아 쪽의 어떤 그 낭만주의적인 전통, 네. 음악적 전통,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러시아의 음악들, 이두 가지 음악들을 사실 그 독일 쪽 낭만주의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러시아 쪽 음악이 좀 약하다거나, 러시아 네. 음악 전문가들은 독일 낭만주의 쪽이 조금 손이 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핀란드 지휘자들은 독일 낭만주의 계열 음악과 러시아 음악을 아주 거의 그냥 동등하게 잘한다라는 아, 점에서 굉장히 그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이 바그너라든지 슈트라우스, 말러 이런 후기 낭만주의 음악들에도 뛰어난 반면, 또그 러시아의 뭐 차이콥스키는 물론이고 무소르그스키라든지, 네. 나중에 또 현대에 와서는 쇼스타코비치라든지 이런 그 아주 러시아적인 특징이 많은 그런 작곡가들에도 굉장히 능통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핀란드 음악가들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핀란드 출신 지휘자들은 대체적으로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핀란드 지휘자 중에 에사페카 살로넨 같은 분들 보면 현대음악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벤스케 감독님도 현대음악 작곡가로서 아무래도 그 음악을 보는 또는 네. 해석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 디테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작곡가만의 남다름이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 음악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네. 클래식 음악 하면 흔히 박제된 음악, 좀 박물관화된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그쵸.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박물관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서 다시 전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태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작곡을 전공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 클래식 음악은 현재에도 살아있고, 살아 숨쉬는 그 현재의 음악으로서의 네. 클래식 음악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떤 클래식 음악이 가지는 동시대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우리 시대에서의 의미,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서울시향 공연에서 벤스케 감독님이 다룰 수많은 현대음악 또는 네. 동시대 음악 레퍼토리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아, 예, 좋죠. 지난 2월에 벌써 이제 말러 2번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네. 이제 5월 달에, 5월 21일과 22일에 소개해 주신 대로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광시곡, 그리고 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폴란드의 거장 루토스왑스키의 오케스트라 협주곡, 아주 네. 대표적인 곡이죠. 연주를 하게 되고요. 5월 29일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아, 그렇네요. 스트라빈스키의 목관 교향곡, 네. 그리고 힌데미트의 음악과 본 윌리엄스 엘가, 영국의 20세기 작곡가들의 음악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올해의 음악가, 우리 상주 음악가인 네. 호칸 네. 선생님과 함께 핀란드의 또 아주 위대한 작곡가죠. 라우타바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네. 비올라 주자이자 현대 음악가인 브레트 딘, 네. 그리고 또이 벤스케 감독님의 장기라고 할수 네. 있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또 8월 27일에도 아르보 페르트, 오네게르, 11월에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네. 그리고 12월에는 올해 이제 베토벤 250주년을 기념해서 연말에 교향곡 네. 9번 연주하게 돼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 음악과 네. 어떤 그 러시아 음악, 그리고 또 19세기 음악과 20세기 음악이 그냥 한데 얼려가지고 아주 네. 그 벤스케 감독님의 어떤 음악적인 역량을 과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번 콤미건 영상을 위해서 실은 저희가 벤스케 감독님하고 따로 인터뷰 작업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인상은 와, 굉장히 그냥 차분하시다. 말수도 되게 적으시고 조용하시고 차분하시다. 그런데
제가 또 말로 공연할 때 뵀잖아요. 예. 음악적으로 또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모습이 진짜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정말 가감 없이 정말 표효하는 듯한 정말 그런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뵈면은 또 언제 그랬냐 싶게 굉장히 얌전하시고 또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벤스케 감독님 같으면은 우리가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문화권에 네. 어떤 그런 그 성격적 특징들 그대로 제가 좀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벤스케 감독님 핀란드 그렇죠. 출신이시잖아요. 네. 사실 그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와는 가까이 있지만 네. 뭐 민족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네. 문화도 각자 다그 독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긴 합니다만 사실 핀란드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 때부터 600년이 넘게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왔고 또 아, 네. 19세기부터는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아, 예, 그렇기 그랬어요. 때문에 사실 이분 지금까지도 또이뭐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는 아주 동질한 또 어떤 그런 교류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적인 특성들을 좀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터뷰를 보면서 네.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을 보면은 수줍음이 많고, 저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죠. 네. 뭔가 그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막 강력하게 어필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뭔가 그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또 진짜 그 항상 뭔가 자기를 좀 감추려는 듯한 네. 자기 자신을 좀 낮추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그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스칸디나비아적 특성 네.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933년에 그 덴마크, 노르웨이 둘다 이렇게 국적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세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도망자는 자기의 자취를 가로질러 간다라는 풍자 소설에서 얀테의 법칙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너무 드러내거나 잘난 척을 너무 하거나 이런 네. 것들은 자제하라라는 어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생활 수칙인데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지만 또 사회에서 이렇게 누가 되지 않게 네.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의견을 최대한 어떻게 좀 수줍게 개진하는 그런 특성들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결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하진 않죠. 그렇죠. 그럴 그렇기 순 없죠. 때문에 네. 음악을 할 때에 어떤 그 속에 감추어진 열정, 내재된 열정들이 발산되는 것도 그런 어떤 양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자기 나라 그 국가적인 특징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방금 핀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핀란드적인 특징이 과연 음악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음악적으로 나타날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한데요. 이 단적인 예로 네. 우리가 그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 그쵸? 네. 시벨리우스가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지만 시벨리우스는 정말 수줍음을 많이 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아, 작곡에 네. 매진하게 됐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시벨리우스야말로 핀란드인의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 시벨리우스에게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핀란드인의 국민성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핀란드인다운 그런 정서가 이 벤스케 감독님에게 어떻게 녹아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음악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줄까? 이런 게 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5월 29일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전체 프로그램에서 스트라빈스키와 힌데미트가 들어있는 것은 작곡가이기도 한 벤스케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 윌리엄스와 엘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의외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둘다 영국 그렇죠. 작곡가네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때 북유럽 음악가들과
영국의 음악계와의 어떤 친밀함,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밀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그 영국이라는 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 오늘날 그 잉글랜드 예, 어떤 주류의 그런 어떤 흐름은 바로 이 중세 때 바이킹이 이렇게 와서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날의 영국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 사람들은 이 바이킹의 후손들인 북유럽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또 괜한 친밀감을 많이 가지고 또 있다라고 볼 그런 수가 게 있겠습니다. 있군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영국은 사실 그 특히나 20세기, 21세기에 음악 소비 시장, 그리고 음악 산업 자체를 주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음반사들, 특히나 그 영국의 아주 클래식 음악의 유명한 음반사들이 있죠. EMI라든지 데카 같은 음반사들이 어떤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음악가들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굉장히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시벨리우스라는 작곡가는 독일 쪽에서도 유명했지만 시벨리우스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만든 어떤 그 공로자들은 바로 영국의 음반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카라얀 같은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잠시 그 활동 중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EMI의 아주 전설적인 프로듀서죠. 월터 레그 같은 사람이 카라얀을 녹음만 하는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발탁을 해서 그 당시 카라얀에겐 조금 생소할 수도 있었던 시벨리우스 교향곡을 다루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카라얀도 시벨리우스 교향곡을 평생 열심히 다루게 되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휘자들 중에 뭐존 바비롤리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 그 시벨리우스 콜린 데이비스 이런 분들은 또 시벨리우스를 굉장히 널리 알렸던 작곡가들이 지휘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인들의 북유럽에 대한 사랑, 스칸디나비아 문화에 대한 사랑 또는 뭐 핀란드까지 포함해서 북유럽 문화에 대한 사랑이 오늘날 그 북유럽 음악가들을 영국에 이렇게 영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데큰 공헌을 했다라고 보면은 북유럽 음악가들이 또 영국 음악가를 다루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정말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벤스케 감독님께서 미네소타 상임 지휘자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영국하고 가깝다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미네소타라는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미네소타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것도 지금 벤스케 감독님이 2003년부터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를 하고 있는데, 벤스케 감독님과 상성이 잘 맞는 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또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그 미네소타라는 지역이 미국에서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건너온, 그건 뭐 핀란드를 포함해서도요, 북유럽 쪽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이렇게 연관이 예. 그래서 이 되는군요. 미네소타라는 그 주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 정도가 북유럽 이민자들 출신입니다. 엄청난 비율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벤스케 감독님은 미국에서도 자기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국과 북유럽과 미국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네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 미네소타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그 지역과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깊은 유대를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미네소타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그 전통 있는 미국의 명문 오케스트라인데,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뭐 미네소타의 주도인 미니에폴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활동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연주회들 이렇게 찾아가는 연주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고요. 우리 서울 시향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그런 또 오케스트라라고 볼 그렇군요. 수 있겠고, 그래서인지 이전 전임 지휘자들 중에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가졌던 지휘자 중에는 미네소타에서 만들어지는 아침 식사용 시리얼의 포장에 정말요? 예,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나온 적도 있고요. 예, 거리 이름에도 오케스트라와 연관돼 있는 거리 이름도 많고 이렇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벤스케 감독님은 핀란드적인 어떤 음악적 전통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또 미국적인 그런 영향도 또 받으셨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다양한 모든 음악이 다 가능한 그런데 해석하실 때 굉장히 그렇죠. 견문이 넓으신 그런 지휘자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핀란드 출신의 작곡을 하고 또 네. 현대 음악을 많이 다루는 지휘자 하면은 그냥 지나치게 아카데믹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좀 있긴 약간 해요. 네.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같은 대중친화적인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네. 네. 오랜 세월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음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는 네네. 앞으로 우리가 서울 시향에서 펼쳐 보일 벤스케 음악 감독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숨겨진 네. 매력들 이런 것들을 기대할 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연주들을 보여주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네요. 거기다가 그 벤스케 감독님의 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네. 기악으로서는 또 클라리넷을 전공했다라는 아, 네, 저도 거라고 볼수 있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는 우리가 목관 악기 중에서도 플루트나 오보에 같은 아주 고음을 담당하는 악기만큼의 고음도 내지만 네. 또이 4옥타브가 넘는 아주 넓은 음역. 그러면서도 모차르트도 클라리넷을 좋아한 이유가 그 클라리넷 특유의 부드럽고 따스한 음색이 각 악기들 사이에 빈틈을 스며들면서 메꿔주는 듯한 네. 합주에 있어서 모든 걸 포용하는 그 음색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클라리넷 주자는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해 줄줄 아는 그런 어떤 뭐랄까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벤스케 감독님이 펼쳐 보일 어떤 그 음악에 대한 포용력 이런 네. 것도 굉장히 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예. 얼마나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음악가들이 영국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이렇게 잘 마련해준 토양 덕분에 전 세계로 또 유명한 작곡가들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이 연주나 레코딩 같은 경우는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음악사적으로 보면 솔직히 기억나는 작곡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작곡가를 배출한 측면에서는 네. 영국이라는 그 세계를 이끌어갔던 나라 중에 네. 하나이면서도 음악의 그 작곡 분야에 있어서는 참그 비주류였다라는 말을 뼈아프지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비주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주류란 말이 조금 약간 그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더 시적으로 갈라파고스적이다. 멋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영국만의 독특한 그 음악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한 게그 대륙에서는 이미 류트에 맞추어서 음유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런 풍조가 구시대적인 풍조로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도 네. 영국에서는 17세기가 다 가도록 다울랜드 같은 사람들의 네. 뮤트송이 남아있었고, 뭔가 하여튼 그들만의 독자적인 음악 생태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애써 포장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음악 생태계라는 말을 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영국만의 특유의 그렇죠. 그 음악을 소비하고 또 받아들였던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네. 그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만, 이걸 조금 더 네. 전문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왜 영국 음악이 네. 비주류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되고, 그렇다면은 이 클래식 음악계에 있어서 그럼 주류라는 것은 네. 무엇인가? 한번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유럽의 음악을 말하는데,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세 나라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국력 면에서 또 문화 면에서 이세 나라에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음악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세 나라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해서 처음에 다성 음악이 나왔을 때 노트르담 악파가 활동을 했던 파리가 음악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 때는 예. 이탈리아로 마드리갈이 유행했던 이탈리아로 중심을 옮겨갔다가 또 바로크 시대가 되면 그야말로 프랑스는 프랑스 스타일대로 오페라가 융성했던 이태리는 이태리 스타일대로
그리고 독일은 독일 스타일대로 이세 나라가 각기 자기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음악의 중심지인 빈, 고전주의 시대가 와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빈에서 꽃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쵸, 그거죠. 바로 그래요. 그리고 또 낭만주의가 독일에서 융성했던 시절에 좀그 변방의 나라들, 동유럽 나라에서는 또 민족주의가 융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말해오는 동안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은 이번 5월 29일 네. 이 프로그램을 볼때 제가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네네. 아, 이게 이 프로그램들이 연관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29일의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 네. 스트라빈스키와 힌데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스트라빈스키와 힌데미트는 정말 누가 뭐래도 20세기 음악의 흐름을 주도했던 진짜 주류 그렇죠. 중에 주류들인데요. 네네. 이 스트라빈스키와 힌데미트가 그렇게 주류들이었고 또 음악의 혁명도 일으켰었는데 1920년대로 접어들면 이 사람들이 신고전주의를 네. 표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지금 음악의 최첨단을 걷고 있던 그 시대에 다시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음악들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프로그램에 있는 영국의 작곡가, 정말 비주류지만 네. 본 윌리엄스라는 작곡가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영국 음악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작곡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들 중에서 영국의 토마스 탈리스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우리도 네. 이런 전통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라빈스키나 힌데미트가 표방했던 신고전주의의 어떤 영국의 화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작곡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니까 이게 다 계획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네요. 아, 선생님 덕분에 29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이 좀확 풀린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이렇게 꿰어지는군요. 그렇게 보니까. 네, 저희가 지난 콘미공 영상에서 고전주의를 꽤나 밀도 있게 다뤘죠. 그렇죠. 네, 두 영상을 저희가 예, 했었잖아요. 4월에 네. 아주 장금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이렇게 설명해 주신 고전주의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네네. 완전 정복 영상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4월에 콘미공 영상 꼭 한번 이렇게 속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그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모든 음악 사조를 결국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이 반복으로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스트라빈스키나 힌데미트도 최전선을 달리던 그런 작곡가들이 다시 과거를 회귀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결국 그냥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음악사의 흐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작곡가 개인적인 층위에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그 어떻게 보면은 계속이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네네. 음악에서도 뭔가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한다는 것. 네. 이것도 참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비주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좀참 서럽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음악 사적 네. 또는 음악의 어떤 그 가치? 가치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좀더 중요한 네. 음악이다라고 그런 음악들을 주류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해도 뭐 그냥 일반적인 애호가 입장인 저 입장에서 볼 때에는 20세기의 현대음악 작곡가들 네.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21세기의 이 동시대 작곡가들하고 비교해 볼때그 20세기의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은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 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엘가 이제 5월 29일 프로그램에서 또 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엘가 음악은 진짜 비주류 중에 비주류지만 네. 오히려 우리가 엘가의 음악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선생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학문적으로 아무리 많이 연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연주되느냐, 많이 사랑을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음악사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엘가라는 작곡가의 할애된 부분을 찾기가 참 힘들 거예요. 있다 해도 정말 정말 극소의 분량만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장금 선생님께서 엘가 총정리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그뭐 주류 비주류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네. 저도 약간 그 말하기가 좀 껄끄럽긴 아, 합니다만 네. 음악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네. 역시 지휘자들 이걸 해석해야 되는 지휘자들에게는 뭔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네. 의미에서 이번에 벤스케 감독님이 직접 음악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 또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omanian Rhapsody by Enescu, obviously Romanian music, and why it's Romanian, why the title is Romanian Rhapsody. Yeah, it's based very much for Romanian folk music, and in this particular case for the fiddler playing or doing all those virtuoso tricks, it's demanding for the players and at the same time really fun to play, really fun to conduct, and I'm sure really a great piece for the listeners here. I can give my word there might not be a listener who is not smiling during that piece. I see people are asking why number two, because we love so much number one. Dee, dee, ta, ta, rum. But that's the reason we want to do a number two, because can you whistle any theme of number two? Okay, maybe one or two people can do it, but it's the number two is still the same wonderful composer, Tchaikovsky. I think that if you don't know the piece yet, come to listen to the concert and you will love the second concerto. It's all very good Tchaikovsky, not less important than the first one, even it's not so famous. Gold medal winner of the Tchaikovsky piano competition from the last time, and I have never worked with him. I have worked with his father, who was a great violinist. But I don't know how many people have told me about how great pianist Alexander is, and I just cannot wait the chance to have rehearsals with him. And I know that I'm doing somewhere else more concerts with Alexander, so all the things I am hearing about his playing is that it's he's unbelievably good. Can give you something, even with the familiar pieces, which the people who have heard him like surprised. How is it possible that Alexander can find so many new things? And he's absolutely a great, great musician, and he's already a star, but he's going to be a big star in the musical world very soon. I think that Poland has a great history in many ways, not only with music, which we are speaking about now. I think that a lot of Polish people they have a strong character. What is the speaking about music, how to make something from their own history, maybe something from the Polish folk music too. I would say that Lutosławski is a great example about serious, very skillful composer. He never gives an easy time for the performers. Always very complicated, but at the same time, it's great to work with his music, because finally we know that it's giving us a great satisfaction. Peace in your mind after the struggle. I am slightly amused when I hear that Stravinsky is a modern composer and his music is difficult to understand.
We have our thoughts and good so, but it's, I think it is great to remember that it's more than 100 years since Stravinsky came to this world. And just interesting that we sometimes, we believe that something is complicated, like even we have heard it many times. So this is something what I try to tell, that Stravinsky is not a new music composer. New music composers might be those people who are still alive composers. But I would like to see Stravinsky as a classical composer, and who made so much great progress with his music, and how we are. A very good example about piece which is like a classic right now is the piece of a good example about so-called modern piece, which is an old one and a real classic, is Rite of the Spring. And how much we all have learned the way how Stravinsky wrote music, which was at that time when he wrote it like impossible to play, and now every orchestra is doing it. Still difficult, but it's not as difficult as some really new pieces. I have played that and I have conducted many times. It's for the woodwinds and for the brass players. It's not too long piece. It could be a great starter for a concert. It sounds new because we don't have strings there. It's kind of crisp, like a little bit aggressive sound. Sometimes, and then there is this long legato line, like your musical feelings or your what you are thinking is going to be like relaxing and coming down. It's one of my favorite Stravinsky pieces. I would like to say immediately that we still don't play enough British music. I think that there are great pieces of music, and I'm happy that we have in this one program both Elgar and Vaughan Williams represented. Elgar, of course, Enigma Variations. It's one of the most popular piece ever, and Nimrod. Is there anyone who can listen to Nimrod without tears? It's really touching and giving you tears, but also this kind of great piece that those tears, they don't need to be negative. They could help you. It's like a cleaning process to listen. I can tell you that when the Minister Orchestra was in South Africa and we had the last concert in Johannesburg, in that morning,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ied. And everybody there said that even he wasn't South African, really happy if you can play something for his memory. And we played Nimrod, and I think that I felt and I heard in conducting that people were having deep condolences, deep feelings during that. Fantasia by the team, by Thomas Tallis, how Vaughan Williams wrote that music based for this old theme by Thomas Tallis. It's a classic also, written for the string orchestra, actually for two string orchestras which are in different places on stage. Really deep music which is always like a happy moment to conduct. At this moment when I'm speaking, Seoul Philharmonic and I, we are preparing for the very first concert of my time of the new music director of the orchestra. I'm getting very emotional because this collaboration with this great orchestra is something which is so important for me. Every minute in the rehearsal when we can feel the music together and make like deeper and deeper emotions and experiences, it makes me happy. And so the whole spring with all these programs, I'm very, very happy
to think every piece which we have planned to do. So come to listen to us and check my words. Am I promising too much when I say that it's going to be a wonderful experience? Welcome. Kamsa Hamnida. 네, 저희가 준비한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봐주시고요. 저희는 또 엘가 편을 준비하러 지금 급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